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바지락 쌀하고 강고등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쭈꾸미인데요. 지금 알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할쭈꾸미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이 꽉 차 있는 상태로 한번 드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할쭈꾸미만 경매를 받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낙지가 굉장히 좋은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10마리 4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탕탕이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맛있는 낙지입니다. 그리고 중대 낙지입니다. 소낙지보다 확실히 더 큰 게 느껴지시죠? 중대 낙지는 볶음이나 탕탕이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성 뻘낙지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싱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낙지입니다. 보성 대낙지는 볶음이나 연보탕으로 많이 나갑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연보탕이나 볶음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 하나입니다. 대낙지고요.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는 탕탕이용으로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자연산 가리비입니다. 원산지는 흑산도고요. 자연산 가리비 좋아하신 분들은 꼭 자연산 가리비 이때만 기다립니다. 이때만 나오고 있고요. 자연산 해삼이고요. 완도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다시피 해삼 맛있습니다. 멍게는 통영산이고요. 바다의 꽃 멍게 너무나 이쁘죠. 그리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참소라입니다. 참소라 같은 경우는 2kg에 4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면에 말아둬서 맛있고요. 뿔소라는 해로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소라 중에 하나인 뿔소라입니다. 그리고 몸보신에 너무나 좋은 토종떡하고 약재입니다. 굉장히 토종떡이고요. 국내산이고 굉장히 맛있는 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오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리도 약재도 다 국내산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